신민족 반역주의자 정도가 오히려 더잘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란잠수함입니다. 벌써 저만 해도 2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해서니까 딱두달 됐습니다. 두 달째 사회생활을 거의 못하고 반백수로 지내고 있죠. 뭐 그건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이고 그렇게 서로서로 버티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방역대책본부인가요? 거기에서 우리 모두를 응원하는 응원의 메시지를 수화를 빌어서 손동작을 만들었다라고 발표하신 걸 봤는데, 사실 그거 보면서는 무심코 넘어갔었어요. 그랬는데, 지난번 영상 촬영을 한 이후에, 아, 그래, 나도 저렇게 서로 인사를 하는 데 동참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지난번 영상 촬영했을 때는 사실 그 생각을 못하고 촬영을 했기 때문에, 편집할 때 이미지를 한쪽 구석에 넣고 끝냈었는데, 이번에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저도 같이 인사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맞죠?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일선 현장에서 엄청난 방호복을 입고 최선을 다해서 현장을 지키시는 의료진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저를 비롯해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방역에 도움이 되고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고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신경을 쓰는 우리 모두에게 저 역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 이겁니다. 오사카 유지 교수님께서 쓰신 신친일파라는 책이고요. 뭐 뭐라더라? 뭐 이우연인가 뭔가 뭐 그런 데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쓴 반일 종족주의라고 하는 책을 분석하고 그 책이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사실은 그이 책을 이야기하기 전에 제 개인적인 독서 성향을 좀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사실 이런 류의 책을 별로 이렇게 썩 내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읽지 않는 편이고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읽고 싶지 않고 관심을 끌지 못하는 주제라고 한다면 당연히 안 읽으면 되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번 선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뭐였냐면, 사실 그 선거의 여파가 지금도 유튜브에 그 보수 쪽 유튜버들을 보면 많이들 이제 그 충격을 받았구나라는 걸좀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들이 부정선거 의혹도 제기를 하고 막 이러는 걸 보면서 꽤 그럴듯하게 마치 사실인 양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서, 야, 까딱하면 속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사실 들었어요. 그러면서 몰라서 당하는 거는 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했고요. 우리나라의 극우 보수 세력들의 가장 기본적인 밑바탕에 흐르는 것들, 그런 어떤 기조들은 무엇일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됐고, 그러는 와중에 이제 그 반일종족주의라고 하는 책이, 책은 뭐 얼마나 팔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책이 나왔고, 그 책을 쓴 저자가 뭐 관련돼서 인터뷰도 하고, 그 책의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찾아간 기자를 폭행하게 거부를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도대체 저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한번 읽어볼까 싶었는데, 제가 책을 사게 되면 다만 얼마가 됐든 그들에게 저작권료가 돌아갈 거예요, 아마. 진짜 땡전 한 푼이라도 보태주고 싶지 않았고. 그런데 이제 이 책을 본 거예요. 신친일파라는 책을. 근데 이책 자체가 반일종족주의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책이다라고 적혀 있길래, 아, 그럼 이 책을 읽으면 그 반일종족주의라고 하는 책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대략적인 것들은 좀알수 있을 것 같고, 그거에 관해서 이 호사카 유지 교수가 어떻게 반박을 하는지도 좀알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읽게 됐고요. 전 이제 그이 책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뭐였냐면, 결국엔 우리가 요즘 이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뉴스. 그 가짜뉴스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퍼지고, 어떻게 사람들을 설득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좀 고민을 해보게 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반일종족주의라고 하는 그 책을 제가 사보진 않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책이 어떤 책인지는 좀 알아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반일종족주의라는 책을 검색을 해봤더니, 제목이, 정확한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반일종족주의 대한민국 위기의 근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반일종족주의라고 하는 표현이 담고 있는 의미가 대한민국의 위기의 근원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뭔가 대단히 거창한 이야기네라는 생각이 드는 제목이에요. 내용도 뭐 그런 내용 우리가 담고 싶었나 봐요. 작년 7월 달에 미래사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출간되었다고 하고요. 목차를 보니까 프롤로그의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거짓말의 나라. 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렇다라고 하는 의미인가 봐요.
그래서 더 이상 관심 주지 말자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사실 이제 그이 호사카 유지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생기신 게꽤그 인자하고 후덕하게 생기셨어요. 어떤 분이신지 책의 저자 소개에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956년 일본 도쿄에서 태어났다. 도쿄대학교 공학부를 졸업한 후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정치학으로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8년부터 한일관계 연구를 위해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며 한국 체류 15년 만인 2003년 대한민국으로 귀화했다. 2011년 독도 공로상, 2013년 홍조근정 훈장, 2018년 독도 평화대상 특별상 등을 받았다. 외교부 독도정책위원회 자문위원과 독립기념관 비상임이사, 동북아 역사재단 자문위원, KBS 객원 해설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이사, 경상북도 독도위원회 위원, 동아시아 평화문제연구소 상임이사,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편집위원, 동아시아 일본학회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조선 선비와 일본 사무라이, 대한민국 독도 교과서, 독도 1500년의 역사, 일본의 위안부 문제 증거자료집 1, 대한민국 독도, 호사카 유지의 일본 뒤집기, 아베, 그는 왜 한국을 무너뜨리려 하는가 등이 있다. 현재 세종대학교 대양 휴머니티 칼리지 교수, 독도종합연구소 소장으로 일하고 있다. 라고 설명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이제 TV에서 이분이 그 일본의 친일파를 양성하는 거에 관한 강연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요즘도 TV에서 일본과 관련돼서 이제 또 독도와 관련돼서 위안부와 관련돼서 뭔가 이슈가 있으면 꽤 자주 얼굴을 비추시죠. 그리고 물론 이제 발음은 살짝 어색하긴 한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귀한 한국인이시고 이름을 바꾸지 않은 이유는 본인이 이름을 한국식으로 바꾸면 자신의 주장이 좀더 희석될 것 같아서 일부러 원래 이름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꽤나 적극적으로 일본의 그 극우 세력,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을 열심히 열심히 반박하시고 반대의 논리를 펴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이분이 이 신친일파라는 책을 이렇게 두툼한 책을 썼는데 이 책은 내용 자체가 반일종족주의라고 하는 그 책을 반박하는 내용이에요. 책이 한권 나왔다고 해서 그 책을 반박하는 책을 써야 된다? 그만큼 그 책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미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쯤 읽어보고 싶다 싶었고, 내용을 읽어보니까, 사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또는 우리가, 아, 이건 이럴 거야 라고 추측했던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 내용 자체는 그렇게 특별할 건 없습니다. 다만, 누군가가, 너,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뭐야? 라고 이야기할 때, 근거 자료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약하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런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그 TV 프로그램 중에서 그 뭐였죠? 저기, 팬텀싱어인가요? 거기에서 외국인이 나와서 우리나라 노래를 부르는데, 심사위원석에 앉아있던 김이나 씨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보다 더 우리 가사를 잘 표현했다. 뭐 이런 평가를 했던 거로 다 기억을 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무심코 넘어가고 이게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지만, 우리말을 모르는 외국인들은 오히려 글자 하나하나의 뜻이 무엇인지, 그대라는 단어가 너나 당신과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다가 심사평을 하는 거를 들었는데, 이 책의 의미가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당연히 알고 있어요. 위안부 할머니들은 어떻게 돼서 그런 신세가 됐고, 독도는 왜 우리 땅이, 내가 내 땅인데 그거 갖다가 굳이 누군가한테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래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는 게좀 우습다,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심정인 거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노랑겸수함인데 왜 네가 노랑겸수함인지 근거를 대봐라고 말을 하는 거는 참 어리석은 질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독도 문제라던가 일제 강점기 문제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그런 관점으로다가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했을 때 명확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사실은 저는 그래서 이 책을 선택한 것도 좀 있어요. 뭐냐면 누군가가 그런 질문을 누군가한테 했을 때, 그거는 어떠어떠한 의미인 거야? 그거는 어디에서
자료가 있어.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좀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책을 좀 읽은 것도 있고요. 그 아마 이 호사카 유지 교수도 이 책을 쓰면서 그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그 염두에 두셨던 것 같아요.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이라던가 이렇게 외국의 자료들의 어떤 그 근거 부분들도 많이 제시를 하시고 연도와 날짜까지 가능한 한 꼼꼼하게 기록해 가면서 이 이야기들을 하시고요. 이렇게 책에 보시면 이런 표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잘 나오나요? 네, 이런 식으로 그 근거 자료들을 제시를 합니다. 이런 공식 문서들도 많이 표시를 많이 소개를 좀 해놨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을 많이 소개를 해놓고 있는데 사실 이책 내용 자체는 아까도 이제 앞서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우리가 익히 고민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별다르게 이야기할 부분들은 사실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아 내가 들었던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오는 이야기구나라는 부분들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책을 보면 딱 느낄 것 같은 게 뭐였냐면 일본군 위안부라고 하는 표현이 되게 많이 등장합니다. 이책 전체적으로 다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할애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항상 위안부 앞뒤로 작은 따옴표로 다 표시를 해놨어요. 그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위안부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위안부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인용하는 의미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게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책에서도 그런 의미로다가 위안부라고 하는 표시는 항상 앞뒤로 따옴표를 넣는다. 작은 따옴표 표시를 한다라고 한 설명이 좀 나와 있고요. 그렇습니다. 반일종족주의라고 하는 책을 쓴 그들이 이 책을 읽을 리도 없겠고 설령 읽는다고 하더라도 아 읽을 수는 있겠군요. 어떤 논리로다가 자기네들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지 봐야 되니까.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의 주장이 그래 내 말이 틀리고 네 말이 맞다라고 말할 리는 없겠죠. 다만 서로 그들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토론을 할 기회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을 경우에 무언가 근거 자료가 제시된다는 측면에서는 되게 의미가 있는 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앞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저는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거죠. 너무나도 명확하게 허황된 가짜 뉴스면 아무도 안 믿을 테니 적절하게 사실과 진실 사이에 교묘하게 섞여서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모르게 포지셔닝을 하는 그런 류의 어떤 방법을 쓴다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도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거짓말로 점철된 주장 혹은 근거가 전혀 없는 주장은 힘을 가질 수 없다. 많은 진실 사이에 교묘히 숨어있는 거짓말은 쉽게 구별하지 못한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반일종족주의라는 책이 바로 이렇게 진실과 거짓을 적절히 섞고 흔들어 종래 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로 마침표를 찍는 그 수법을 지적하고 있다. 이 문장은 이제 제가 이 책을 읽고 쓴 글에 이제 적어 놓은 내용인데 사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신친을 팔아라는 이 제목이 너무 점잖은 거 아닌가? 좀더 구체적으로 직설적으로 표현해도 되지 않을까? 신민족 반역주의자 정도가 오히려 더잘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앞서도 제가 이제 저는 이런 유의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이런 유의 책을 좀 많이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모르고 넘어가는 것과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는 것은 많이 다를 테니까 그래서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근간, 우리의 어떤 삶의 뿌리에 대한 부정인 거예요. 뭐 반일종족주의라고 하는 책 자체가 거짓말을 하는 나라고 일제 시대는 행복했고 뭐 이런 식의 글들이니까 사실 뭐 반일종족주의라고 하는 책 자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 민족의 기본을 부정하는 어떤 그런 문제점들이 있죠. 이웃 나라니까 같이 잘 살자, 같이 어울려서 친하게 지내자 가능할 수 있죠. 문제는 그들의 하는 말이 다 옳고 우리가 하는 주장 다 그르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시작하는 건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을 이 책을 읽으면서 가질 수 있었고요. 이 뒷면에 적혀 있는 글만 좀 한번 읽어볼까요? 일본 내 반환과 혐한을 주도하는 일본 구구파의 주장을 고스란히 가져온 한국 내 신친일파를 정면 비판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독도 문제의 진실을 밝힌다.
그다음에 맨 아래 부분이 이제 흰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일 종족주의의 왜곡과 오류를 지적한다. 한일 관계 전문가 호사카 유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독도 문제에 관한 반일 종족주의 저자의 왜곡과 오류를 조목조목 지적한다. 같은 이야기네요. 시기가 시기니만큼 다들 어렵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집에 있으면서 사실 뭐 딱히 할거 없으니까 TV를 많이 보게 되고, 2000년생인 제 딸아이는 어제 진짜 놀랐는데, 거실에 TV 틀어놓고 앞에 태블릿 놓고 스마트폰 보면서 세 개를 동시에 보고 있는 거예요. 야, 너 그거 도대체 뭘 보는 거냐? 다 봐!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아날로그인 것 같아요. 책 읽는 게 좋더라고요. 요즘에 쓰면서 계속 책을 좀 읽고 있는데, 이번에 책을 한 10권 정도 샀어요. 지금 읽고 있는 책은 이거고요. 90년생이 온다라고 하는 책. 그다음에 오래된 책인데 제가 아직 그 읽어보지 못한 책이 총균쇠라는 책이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눈에 띈책 제목이 스토리노믹스라고 하는 책도 있고, 여러 권 샀습니다. 추리소설도 몇권 샀는데, 넬렌 위하우스의 뭐 잔혹한 어머니의 날인가 뭐 그런 책을 샀는데, 그거는 저보다 저희 어머니가 더 좋아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추리소설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사면, 특히 추리소설은 사면 일단 저희 어머니 먼저 드려요. 어머니 읽어보세요 드리고, 어머니가 읽고 나신 다음에 제가 읽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당분간은 좀 책을 읽으면서 좀 보내게 될것 같고, 물론 정상적으로 사회화를 할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틈틈이 또 책을 읽겠죠. 그렇게 읽으면서 새로 읽는 책들을 이렇게 꼬박꼬박 소개하도록 할 것이고, 예전에 읽었던 책들도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소개하는 그런 영상 컨텐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시작과 마찬가지로 마지막도 이렇게 응원의, 서로에게 존중과 감사를 표하는 이 표시로, 이 사인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랑잠잠이었습니다.